그래도 긴장감에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. 그나마 마스크라도 쓰면 안심이 되는데 여전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마스크 구입이 코로나19 극복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생산 공장으로 가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. 한범수 기자입니다.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. 전주시 내 한 약국이 한 사람당 두 장씩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붙이자 금세 긴 줄이 생겨났습니다. 내일도 50명분 온다고 하니까요. 순서대로 50분 드릴 수 있어요, 저희가. 코로나19의 불안감 속에 마스크 수급 안정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주의 한 아동용 마스크 공장. 정전기 필터가 들어간 원단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며 마스크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. 이 공장은 마스크 부족 현상이 계속되자 24시간 내내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 공급량을 6배나 늘렸습니다. 그런데 수작업이 필요한 포장 단계에서 인력이 부족해 주문량을 제때 납품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절박한 사정을 접한 의용 소방대원들이 두 달간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5명이 한 조를 이뤄 하루 4시간씩 작업을 도우며 생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업체 사장님도 의용소방대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셔요. 그래서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집에 갈 때는 신나는 발걸음으로 갑니다. 지금도 원재료 공급이 원활치 않아 걱정이 크지만 무료 봉사단의 지원으로 공장도 방역 당국도 한숨 돌린 상태입니다. 직원들 가지고는 2만 천 개 정도밖에 생산은 안 되는데 의수대 지원이 해주심으로써 3만 6천 개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. 개인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무료 봉사단의 온정으로 생산하는 마스크가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.